여러분, 불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충치 때문에 치과에서 불소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양치할 때도 불소 치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소는 상당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불소는 칼슘에 아주 강력한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불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선 칼슘이 많은 뼈나 치아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칼슘 100 마이크로그램당 불소 함량을 조사했더니 뼈에 있는 불소 양보다 손과체 석회화 조직에서의 불소 함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연구들을 모두 종합하면 손과체에 불소가 침착되는 정도는 채소, 뼈나 치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불소는 손과체에 엄청나게 농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불소는 석회화된 세포에 강하게 결합합니다. 게다가 불소 스스로도 조직의 석회화 반응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불소가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처럼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석회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심혈관에 미치는 불소 독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불소는 동맥경화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동맥경화 병변에는 고농도의 불소 침착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으로 불소가 손과체에 침착되면 손과체의 석회화가 증가되면서 멜라토닌 분비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석회화되지 않은 정상세포 양이 많을수록 멜라토닌 분비량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과체 석회화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체 석회화는 조현병과 대뇌 용적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요. 대뇌 용적의 감소는 뇌 전체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불소가 뇌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연구를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손과체 석회화 정도가 훨씬 심했고 멜라토닌 분비도 훨씬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돗물 속 불소가 태아의 IQ를 떨어뜨린다는 캐나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은 임산부의 불소 노출과 자녀의 IQ입니다. 임신 중에 소변 불소 배출량이 1mm 증가하면 자녀가 3, 4세가 되었을 때 IQ는 4.5점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사실 불소 노출과 IQ 저하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약 70편 정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내용의 다른 연구를 보면 임신 중이나 성장기 아이들의 불소 노출은 ADHD 발생 증가와도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임신 중이거나 성장기 아이들은 불소의 노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는 유럽 선진국들의 국가별 충치 발생의 변화 추이를 연구했는데요. 파란 선이 상수도 불소화를 안 한 나라이고 빨간 선이 상수도 불소화를 하는 나라입니다. 불소화를 하건 안 하건 충치 발생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두 그룹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재 유럽의 상수도 불소화율은 약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뉴질랜드 연구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수도 불소화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불소 치약의 사용은 1970년대부터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5세 아이들의 충치 발생은 훨씬 이전인 193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불소를 사용한 후에도 감소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불소화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 불소화를 시행했다가 중단한 지역의 충치 발생 연구는 총 4개국 4건의 연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핀란드, 독일, 쿠바의 모든 연구에서 불소화 중단 후에도 충치 발생은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불소는 아이들의 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장기적인 저용량의 불소 노출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장과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불소가 축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성장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이런 장기 손상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과체 석회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과체 석회화는 소화 뇌종양 발생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체 석회화는 유증상 뇌경색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중증 뇌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과체 석회화는 편두통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연구를 보면 송과체 석회화는 뇌출혈의 새롭고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송과체 석회화와 멜라토닌 부족은 다양한 뇌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는 항상 여러가지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산화 손상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은 비타민 C나 E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E 유사체를 항산화력 1로 잡았을 때 비타민 C는 1.12 정도이지만 멜라토닌은 무려 2.04나 나왔습니다. 즉 멜라토닌은 비타민 C나 E보다 약 2배 이상의 항산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기능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필수적인 물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정상인의 뇌척수액 멜라토닌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멜라토닌 농도는 정상인의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송과체 석회화는 노화, 조기조화, 노화와 연관된 질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회화된 딱딱한 송과체를 다시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선 연구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불소가 없는 식사는 송과체 세포의 성장을 자극한다입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8주 동안 불소를 섭취하지 않은 무불소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송과체 세포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소의 노출만 피해도 송과체 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과체 석회화를 억제하면서 칼슘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소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불소 치약이나 불소 함유 처방약을 피하고 미국 등의 해외에 계신 분들은 불소와 수돗물을 가급적 피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석회화를 줄여줄 수 있는 영양소를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D3, K2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겁니다. 자연 음식으로 홀푸드 식사를 하자는 건데요. 통조림 음식 등 각종 가공 음식에는 불소 등의 각종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뇌세포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를 피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겁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보통 석회화 반응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소 및 중금속 제거요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성분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B군, 비타민 C, 요오드,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황화합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자세한 용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량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C와 함께 황화합물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오드란 성분이 가장 효과가 강력한데요. 하지만 요오드는 용량 선택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기능의학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요. 즉, 아침과 낮에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어야 야간에 멜라토닌이 잘 합성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걷고 밝은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멜라토닌 합성 과정을 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성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용량 종합 비타민과 샘이라는 성분이 멜라토닌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용 멜라토닌만 가능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대신 이런 성분들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과 샘이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꼭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눕자마자 바로 꿀잠 자는 꿀팁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간단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